성우님이 최파타 최애 최대성. 안고 정화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완성형 실력에 두 번 놀라게 되는 무한 성장돌이 떴습니다. 데뷔 2주년을 맞아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바보라도 알아로 컴백한 봄처럼 풋풋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창빈, 현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인사드릴까요 우리? 네. 자, 하나 둘 스테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리노부터 인사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입니다. 오늘 안경 예쁘다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쓰신 거예요? 이게 평소에 제가 쓰는데 네, 제가 곧 있으면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렌즈를 못 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 하기 전에 계속 좀 끼고 있어야 돼요. 네, 안경. 그쵸? 예, 저도 해서 알아요. 아, 예. 자, 우리 창빈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창빈입니다. 오늘 피부 너무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잘 자가지고. 잘 자가지고. 맞아, 잠 푹 자면 그게 최고인데. 그쵸? 맞습니다. 예. 네. 자, 현진이.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오늘 비니가 네, 너무 예쁜 비니예요. 그렇죠.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김사빈 씨가 오늘 날씨가 좋지만 밖에 못 나가서 너무 슬픈데 최파타의 스키즈 보고 기분 풀어야겠습니다. 와. 지금 세 분도 여러분이 막 남겨주신 그 톡을 보고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네. 쭉쭉. 네. 1915님이 오늘 나머지 멤버들은 어디 가고 세 분만 나오셨나요? 스튜디오가 확 사는 걸 보니 혹시 잘생긴 기준으로 나오신 건가요?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 세 분만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세 분이 제일 일이 없어서 나오신 거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나오신 겁니까? 아, 댓글처럼 잘생긴 기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 지갑에 돈 있는 순서대로 나온 건 아니죠? 아니죠. 원래 스트레이키즈가 8인조 보이그룹인데, 그렇죠? 네. 오늘은 입담 아니면 네, 비주얼?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메인 비주얼이 여기 있어갖고. 예. 창빈이? 네. 네. 저요? 아, 네. 비주얼로 선발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럴 때 이제 뭐 여덟 분이 다 나와주면 너무 좋지만 네, 이렇게 좀 이제 또 뭐 이렇게 애처 모여 이렇게 네네네,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재미뽑기 같은 걸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재밌겠다. 재밌네. 자, 벌써 이 스키즈 스트레이키즈가 얼마 전에 데뷔 2주년이 됐어요. 네. 네. 3월 25일이 딱 2주년이었는데. 맞습니다. 실감이 나요? 너무 순식간이 지나갔나? 아니면 너무 오래됐나?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저는 딱 2주년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아, 그럴 딱, 수 있어. 그럴 네, 수 있어.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2주년이 엄청 뭐 빠르지만 네, 그때 당시는 얼마나 변화가 많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네, 굉장히 그래도 그 2년만큼의 시간이 네, 좀 이렇게 감지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진짜 2년 안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좋은 일들 막 이런 게 있었어갖고 되게 시간이 빨리 간 듯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뭔가 2년은 지난 것 같긴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민호도? 예. 저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시간이 안 갔는데 또 지나고 생각해보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왜 여행 가서 하루는 굉장히 길잖아요. 아, 뭐 모두하고 모두 경험하고. 근데 우리 스키즈의 인연은 엄청 버라이어티하고 네, 엄청 경험이 많아서 정말 딱 그 2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네,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도 데뷔 2주년 박수. 아, 정말 대단해요.
사실 이제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데뷔 2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 진짜요? 이 시간에 이 시간 동안 그 자신 그룹의 이름을 못 알리는 그룹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게 치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건데. 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훨씬 열심히. 김수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현준 씨. 네, 오늘 바보라도 와라 뮤비 주인공과 곡 작곡가 조합이네. 아, 맞네요. 변해. 오늘 맞네요. 그렇게 뽑았네. 맞네요. 이번에 데뷔 2주년을 맞춰서 발표한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제목이 바로 바보라도 와라. 곡 작곡가가 세 분 중에 누구예요? 저입니다. 오 창민이. 네. 오 그럼 뮤비 주인공은 리노랑 현진? 네, 어쩌다 보니 주인공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아까 살짝 뮤비 봤는데 약간 영화처럼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딱 자막이 딱 있죠. 에이, 바보라도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영화인가 그랬는데 뮤비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하이틴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안무 없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립도 안 따고 해갖고 그냥 연기로만 한 분을 다 채워서 되게 신기했고 뭔가 웹드라마 찍는 느낌. 예. 맞아요. 재밌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리노하고 현진이는 연기가 처음? 네 저는 연기 처음 해봤어요. 네, 저는 그 까메오 한번 해봤는데 네 그래도 뭔가 재밌었어요. 사실 그 뮤비 안에서는 저랑 리노 형이랑 그 약간 라이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예. 저는 저 약간 경쟁하는. 근데 리누 형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 혼자 짝사랑해서 경쟁하는 약간 그런 게 뮤비에 담겼는데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리더는 좀 여유 있고. 네. 맞아요. 혼자 웃어요. 현진이는 막 이제 애타고 막 맞아요. 이제 막 경계하는. 근데 그런 게 표현이 잘 됐어요? NG 같은 거 많이 났어요? 제가 연기를 좀 많이 못해가지고 얼굴로 별로 감정이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현진이 놀리는 재미로 했어요 그때. 진짜 옆에서 막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저 혼자. 이런 웃음이면은 아주 여유 잡는 웃음이 될 텐데. 네 맞아요. 그러면 창민 씨는 옆에서 멤버들 연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의외로 잘해서도 놀랬어요? 아니면 야 저걸 못하냐? 아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주변 멤버들이 아는 멤버들이 있고 아는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색해할 것 같고 뭔가 웃길 것 같고 웃음 못 참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아 이 친구들 프로구나 싶었습니다. 아, 프로구나. 와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같은 그 동료가 인정해주는 게 최고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 거기서 지나가는 까메오라도 한번 하지. 아, 저 감독했습니다. 아~ 미술 감독님을 맡았습니다. 대단하네. 네. 좋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바보라도 알아 빨리 네. 듣고 싶은데요. 네. 작곡가 창빈 씨가 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이 곡은 어릴 적 미래에 성공한 나를 향한 독백을 담은 곡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바래왔던 것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가서겠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감정을 담아서 잘 표현한 곡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각자 바라시는 꿈, 소신, 소망, 뭐 목표 등등을 대입해서 들으시면 좀 더 공감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곡 해석이야. 야. 와. 작곡가. 자, 스트레이키즈의 바보라도 알아 듣고 오죠. 네. 이건 바보라도 알아. 스트레이키즈의 바보라도 알아 들으셨습니다. 와 진짜 좋다고 했죠 제가. 네, 오 너무 좋은데 이 봄에. 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거 딱딱 잘 이렇게 감 오거든요. 오 육공 이하나님이 네 최파타 나올 때마다 스트레이키즈 뭔가 센 분위기 노래들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번 노래는 딱 봄이랑 어울리는데요. 작곡가 창빈 씨 기억할게요. 노래 딱 제 스타일. 와 진짜 봄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예. 저 멤버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와 우리 창빈 다시 보여. 예. 김미라 씨가 자 우리 리노. 와 저도 어릴 적 제 꿈이 떠오르면서 급 아련해졌어요. 스키즈가 강한 댄스곡이 아니라 이런 음악도 참 그러니까. 잘하는군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자, 김주원님이 우리 현진님. 네,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았는데 정말 위로가 된 곡이에요. 스트레이키즈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건 정말 그 노래 큰 역할이죠. 그렇죠. 네. 권서현 씨가 오늘 스키즈 너무 예쁜데 셀카까지 찍나요? 너무 기대되어 하셨는데 네 맞아요. 최파타 별그램에 예쁜 스키즈의 셀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러 들어오세요. 자, 3호 이하나님이 아까 창빈 씨의 곡 소개를 들으며 생각난 건데 세 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나요? 아니면 원래 다른 꿈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꿨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우리 현진이. 저는 어렸을 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꽤 구체적이었네. 예. 네.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이렇게 뭐 저에게 뭔가 운명같이 이렇게 캐스팅이 와서 근데 그때부터 완전 난 진짜 그냥 가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는 계속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운명 같은 뭐가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확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크게 와닿나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냥 말 진짜 그냥 꿈이었고 그냥 공부도 힘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뭔가 춤추고 이런 걸 좀 좋아하게 됐을 때 딱 마침 캐스팅이 와서 오디션 보고 주저함도 없이 네 그냥 바로 뭔가 이게 될 것 같다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면 그래도 꽤 그런 거 쪽에 관심이 있는가 봐요? 네 저 막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 뭔가 배치라든지 뭐 이런 모형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했고 색감 이런 것도 보는 거 좋아했어갖고 그런 거 나중에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그건 나중이라도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와 가수면서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까지 하면 엄청 잘 되겠는데? 아닙니다. 우리 창민 씨는요?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체육 선생님도 돼보고 싶었고 과학자도 꿈꿔왔던 것 같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강력계 형사도 뭔가 돼보고 싶었고 타투이스트 돼보고 싶었고 되게 많이 돼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와 진짜 호기심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네, 그래도 몸도 제법 쓰나 봐요. 네, 저 체육 선생님에다 형사 뭐 이런 게 좀 민첩하고 그래도 좀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좋아하는. 어렸을 때 운동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제일 힘 있어요? 장민 형이 팔씨름도 하고 그, 이렇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육이 살아 있습니다. 자, 리나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춤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춤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댄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운이 좋게 회사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다 이제 겸손하게 운이 좋다고 하지만 그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연습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춤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또 밥도 안 먹고 춤도 추고 이래서 오디션에 단박에 합격을 한 거죠. 6357님이 현진 씨 고향 서울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부산 억양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스키즈 멤버 중에 부산이나 경상도 쪽 멤버가 있나요? 하셨어요. 아 저희 멤버 중에 그 IN이라는 막내 친구가 부산 사투리를 가끔 쓰는데 저 완전 서울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 맞죠? 왜? 이제 그게 이어지진 않지만 도중에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그 말을 따라하게 되고 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찬이 형이라고 리더 형이 있는데 그 형 호주에서 왔는데 그 형도 사투리를 가끔 써요. 그 형 재밌고 그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뭐하노 밥은 다 그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딜 떠나면 또 이제 그게 고쳐지는데 맞아요. 그 친구 오면 또 네 밥 먹었나 심심한가 막 이러면 그런 사투리 없다. 아, 그렇구나. 정혜정님이 우리 창민님. 네, 정혜정님이 바보라도 알아 뮤비처럼 친구랑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사랑, 우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궁금해요. 뮤비처럼 양보 안 할 생각인가요? 자, 그래도 뭐 이런 뮤비를 찍었으면 이 정도의 질문은 좀 예상을 하셨죠?
그죠. 현진이는 어때요? 사랑 우정. 저는 아 우정이죠.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이에요. 우정이에요. 네 우정 우정. 우정. 우정이죠. 창민님. 저요? 저 사랑인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저는 저는 사랑일 것 같습니다. 사랑. 아 그럼 친구를 그치 친구를 버린다 이거는 친구도 사랑이다. 아 친구도 사랑이다. 아 친구도 사랑이다. 민호는? 저는 아 진짜 고민된다 근데 그니까. 저는 우정을 택하겠지만 그 두 명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오 제일 이런... 나쁜 거 아닌가? 아니지. 아~ 제일 나쁜데? 에이.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예 몰랐으면 좋았는데 서로 다 알게 돼가지고 근데 뭔가 사랑일 것 같은 게 제가 뮤직비디오에서가 완전 이거랑 똑같았거든요. 리노 형은 친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상대 배우분은 이제 사랑인데 그래서 찍다 보니까 이 형이 약간 좀 괘씸해 보일 때가 있었던 걸 보니까 예. 사랑을 택할 것 같긴 해. 아, 사랑. 예. 괘씸에 따라. 강혜인 씨가 스키즈는 스테이밖에 사랑 안 하죠? 아 당연하죠. 아 스테이가 뭐예요? 저희가 팬클럽 운영자. 아 난 스테이지를 이렇게 쓰셨나? 스테이. 네,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스테이가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요. 평화롭게 이렇게 결론. 우리 스키즈는 스테이밖에 사랑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바람 들으시고요. 4부에도 스키즈와 함께하는 최초대석 이어집니다. 자, 4부에도 스트레이키즈 우리 리노 씨, 창빈 씨, 현진 씨 모습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보는 라디오로 보아주세요. 보면 닿을 것만 같았어 의심 따윈 해본 적도 없었어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무한 성장돌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창빈, 현진 씨와 최파타 최초 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라디오로 즐겨주십시오. 네, 지금 리노는 그래도 카메라 보고 부해줬거든요. 우리 현진이 하트, 창빈이 시크하게 리노 다시 키스. 자, 스키즈 함께하고 계세요. 자, 안진희 씨가 말할 땐 살짝 긴장하고 수줍음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들은 스트레이 키즈 노래들이 다 너무 좋은데요. 다른 곡도 쭉 듣고 팬 될게요. 오늘부터 1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에 스테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스테이 해주세요. 윤은희 씨가 네 스트레이 키즈 신곡이 바보라도 알아니까 나 이럴 때 좀 바보 같다 아니면 다른 멤버가 약간 바보처럼 허술해 보일 때 언젠가요? 항상 바보 같은데 바보 같지 않을 때를 꼽자면 예. 창빈이 곡 작업할 때 엄청 무거워 잡고 그러니까 곡 작업할 때 빼곤 다 바보 같아요. 네. 리노 형은 이제 네. 운동 아니면 춤출 때 아, 그 빼고는 또 다 바보 같다. 현진이는 그럼 다른 사람이 현진이는 현진이는 현진이도 다 바보 같긴 한데 바보 키지 떡볶이 먹을 때? 아 현진이 그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항상 바보 같아요.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스테이랑 소통하거나 약간 스테이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이런 맞아 우리가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좋아하는 거 앞에서 막 이렇게 입이 막 벌어지고 막 맞아 네, 맞아 네. 막 이런 막 그러잖아요. 네. 아 우리 현진이가 그 스테이 그 팬클럽이랑 소통할 때 바보였구나.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와 그 2319님이 근데 2319님이 요즘 아무래도 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스키즈 친구들은 집에 있을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집에 있을 때? 원래 매니저님하고도 같이 아예 다 같이 예, 살아서 그러면 조금 자유가 없나? 아니요 매니저 형들은 다 게임하고 저희는 저희끼리 야식 시켜 먹고 예. 요즘 이제 뭐 활동도 지금 좀 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 야식을 많이 시켜오는 거예요. 아 김서현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예전에 숙소에서 떡볶이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떡볶이 말고도 멤버들끼리 숙소에서 음식 많이 만들어 먹나요? 누가 요리는 제일 잘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 있을 때 이제 뭐 요리도 해서 먹고 네. 뭐 영상 보니까 숙소에서 매일이 파티라고 하던데 와 너무 멋지다. 일상이 늘 파티 같으면 사실 파티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맞아요. 정말 즐겁고 네. 앞에 조금 먹을 거 있으면 그게 파티인데 맞아요. 주로 앞에 뭐가 있어요? 떡볶이하고? 뭐 닭발. 되게 많아요. 저희는 한 번 시키면 종류별로 다 시켜요. 누가 요리는 제일 잘해요? 리노 형이 또 자취 경력이 좀 있어요. 리노가 요리도 해주고? 네. 가끔 그냥 고기 구워주거나 그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런 거 시켜서 마음껏 먹어요? 네. 네. 다음날 스케줄이 없으면? 예, 스케줄이 없으면 네. 일주일 안에 스케줄이 없으면 뭐 엄청 먹고요. 먹고 이제 스케줄이 있으면 예, 또 한 3일 3-4일 전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네, 또 관리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참아요? 네.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옆에서 꼭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창빈이 자기는 운동한다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형은 네. 운동하는데 사실 운동하면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먹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예.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방에서 몰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몰래 먹는 것조차 그게 뭐 닭가슴살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진이 줘봐요. 먹지 않을 거 아니야. 네, 또 닭가슴살이 요즘 되게 냄새가 네, 냄새가 되게 생각보다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현진이가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운동을 잘하네요. 저는 운동 안 하고 안 먹고 빼는 스타일이고 형은 예. 운동하는 스타일. 예. 리노도 운동하는 스타일이라 네 저는 그냥 안 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운동할 단백질이 아깝습니다. 그렇구나. 아 서인아 씨가 네 리노? 네. 뮤비처럼 같은 멤버지만 이런 건 은근 질투 난다 가져오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실력, 성격, 외모, 물건 등 뭐든 좋아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질투보다도 저 멤버 저런 거 참 좋다.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창빈이 형 작곡 실력. 가사랑 작곡하는 실력을 좀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능력 흡수해 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제 많이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자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써봤자 뭔가 그 형이 쓴 가사를 다시 보면 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 생각을 못 해봤을까 이런 생각 되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배움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 팀에는 작곡한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창민 씨는 뭐가 또 저는 일단 저희 양쪽에 있는 두 분의 춤선을 또 또 배우고 싶고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침대에 그 커튼처럼 쳐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약간 은밀한 우리만의 공간처럼 약간 그렇게 쳐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탐납니다. 그러면 우리 창민 씨도 그 커튼 쳐놓으면 되잖아요. 또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또 시키면은 또 제가 또 하질 못해요. 네. 그럼 좀 해주라.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형은 진짜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게 네.
헬스 기구를 하나 사왔어요. 1년 전인가. 예. 아, 그래서 꽤 고가였어요. 아, 설치를 안 해? 아니요, 설치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형이 설치한 건 아니에요. 형이 설치할 줄 모르니까. 아, 설치했어. 막 멤버들이랑 같이 설치를 해서 했는데 네. 잘못 사온 거예요. 고장 나 있는 거 부품도 막 없고 해갖고 그게 지금 1년째 그냥 거실 끝에서 거의 썩고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야. 어, 네, 거의 인테리어. 거기 막 옷 걸려져 있고. 근데 그거 치워야 돼요. 그니까요. 왜냐 어차피 운동기구로도 안 쓰지. 안 쓰죠. 왜냐면 거기다가 누가 발을 부딪히면 발이 골절돼. 어떻게 어떻게 빨리 누가 치워야 되는데 그 누가 치울라나. 그치. 사람이 치워야 되지 않나. 생각만 해도 아프다. 네. 심지어 저희 멤버들끼리 3만 원씩 모아서 산 거거든요. 미안하다. 아니 근데 왜 부품이 없어? 아 이게 그 이미지로 봤을 땐 예. 너무 완벽한 기구였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가동 범위도 없고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거 왜 부품이 없지? 그 부품 누가 깔고 앉은 거 아니야? 일어나는 근데 막 이렇게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스트레이키즈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민호가 뭐가 부러운지 뭐가 갖고 싶은지 또 마저 여쭤볼게요. 자 스트레이키즈의 갑자기 분위기 사이즈 필요 없잖아요. 스트레이키즈의 갑자기 분위기 쌓여질 필요 없잖아요. 들으셨습니다. 황희수 씨가 멤버들 무대 위랑 위치랑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무대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카메라 보내요. 내가 잡아먹어버리겠다. 맞아. 아까 그런 걸 가르쳐주죠? 어? 가르쳐. 왜 무대에서는 어떤 카리스마 표정? 어떤 뭐 애잔한 눈빛? 뭐... 그런 거가 필요하잖아요. 생각은 해가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좀 연습을 해야지. 아 연습도 하죠. 네, 맞아요. 네. 무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끼리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카메라 씹어 먹으란 말이야. 아, 뭐 이런 거야. 근데 맞아요. 처음엔 그런 게 막 쑥스럽잖아요. 맞아요. 정면으로 막 쳐다보고. 아 저희가 데뷔 무대를 가끔 보거든요. 그럼 진짜 충격 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내 최선의 멋있음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뭐 오글거리고 너무 어설프고 그 애기들이 그 못 티척하는 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못 봐요 진짜. 우리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잠깐 리더는 뭐 아, 네. 멤버 중에 뭐 저는 여긴 없지만 저희 리더 예. 형이 굉장히 만능이에요. 뭐든 다 잘하는데 그 만능 그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몸도 좋고 막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엄청 그런데 그런 모든 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점을 갖고 싶고 부러워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는 자질이 많은 거예요. 아, 그죠. 민호가. 그렇죠? 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러우니까. 아, 그죠. 완전히 다른 거는 뭐 부럽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부럽다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기본에 깔린 거야. 그렇죠? 자, 9231 님이 우리 리노가 해볼까요? 아, 네. 네. 리노 군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직장인 스테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 그렇지. 또 직장인 스테이 분도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근데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약간의 스트레칭만 해줘도 그치. 혈액순환 되면서 되게 네.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바른 자세만으로도. 네. 바른 자세 우리 지금 갑자기 허리 펴고 어깨 쫙 펴고 그렇죠? 배 딱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되잖아. 우리가 맞아요. 의자 끝에 앉거나 막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딱 야. 배 힘주고 제일 어려운데. 아, 그렇죠. 이게 맞아요. 제일 어렵죠. 네. 코어 운동. 맞아. 코. 차민재 님이 네, JYP 사옥의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이키즈 세 분이 즐겨 먹는 메뉴는 뭔가요? 아이스크림. 여기 돈 받잖아요. 1층에 아, 네. 있는 거 말하는 거. 아, 네, 네. 아이스크림 진짜 즐겨 먹는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밀크티? 아, 그러면 그 스트레이키즈도 돈 내요? 네, 네. 네. 아, 조금 내는구나. 할인돼요. 아, 할인 내는구나. 뭐 먹어요? 진저대추였나? 아, 오, 그거 맛있어. 진저대추 아이스크림 묘하게 맛있어. 그 팬들이 스테이가 제일 맛있어.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예요. 제가 그 라이브에서 진저대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니까 댓글에서 와 현진아 너는 왜 그러냐. 왜? 진저랑 대추의 조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이제 한약 느낌. 네 맞아요. 약간 어, 한약 느낌. 사실 먹으면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맛있을 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거기 일반 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얘기해주면 팬들이 가서 그 메뉴 한번 먹어보겠대요. 아 네. 좋습니다. 진저 대추. 네. 0055님이 네. 네 창빈 씨가 건강식품 매니아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건강식품 챙겨 먹나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창빈 씨가 몸에 좋은 것만 많이 먹는구나.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닭가슴살, 고구마, 진저 대추. 최근에 산 그 뭐야 그. 아로 그거 아. 사면 안 운동기구 사고 네 뭐랬지? 그 물에 아로니아? 타 먹는 아 아니 물에 타 아, 먹는 건데 아,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 아 그거는 어. 이제 그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단백질이 잘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네. 우리 창민 씨는 같이 떡볶이 먹고 뭐 치킨 네. 먹고 이럴 때 안 먹어요? 아 당연히 아, 먹죠. 곧,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구나. 맞습니다. 튼튼? 와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 튼튼하다. 튼튼. 네. 아 김혜숙 씨가 현진 씨 진저 대추 차면 대추 생강차 아닌가요? 거의 쌍화탕급인데. 그치. 쌍화탕 네. 맛있는데. 어 맞아 맛있어. 근데 쌍화탕보다는 안 진하죠. 예 네, 그렇게 음료수처럼. 아 저 왜 차 네. 얘기한 거예요? 아아 진저 대추 진저 대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예, 예, 되게 맛있어요. 예. 와, 막 더 맛있겠는데. 그죠? 살짝 향만. 네. 예. 그러면 쌍화차 아이스크림. 아, 쌍화 아이스크림. 어, 비슷한 네. 맛이긴 한데 대추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 대추가 이렇게 예. 슬라이스 돼 갖고 이렇게 있죠. 맞아요. 모리스 쉘비 선샤인 님이 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오. Hello. 스키즈는 기분 안 좋을 때 그 기분 어떻게 풀어요? 뭐 창빈이는 운동하겠고 리노는 어, 춤출 그래. 거고 저는 진이는 아이스크림 먹어. 근데 확실히 단 거 먹으면 어, 기분이 좀 어, 그쵸, 풀어져요. 그쵸. 예. 네. 그래 우리 창빈 씨는 운동해요? 네, 운동이랑 먹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 어.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 아, 것 같아요. 맞네. 맞아요. 리노는 춤추고? 저는 춤추고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고 아니면은 그냥 누워서 좀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어, 기분 안 좋을 때는 꼭 누워서 봐야 네네. 돼요. 예. 야, 네. 아 오늘 뭐 모리스 쉘비 선샤인도 그렇지만 오늘 스키즈 때문에 청취자 게시판에 외국 분들 이름이 어. 많이 보이네요. 예. 자 삼구 이사님이 네. 리노가 할까? 아, 네네. 현진 군은 1년 넘게 음악방송 MC를 맡고 있잖아요. 네. 현진이처럼 MC 역할이 탐나는 멤버는 없나요? 어, 있나요? MC 어 근데 현진이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아유. 네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어떤 네. 노하우 있어요? 잘 보는? 아 저요? 아 그냥 야, 요즘은 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약간 어 막 딱딱한 진행 이런 거보다는 막 약간 꽁트도 많고 저희 되게 약간 귀엽고 뭐 재밌게 웃긴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뭐야 세 명이서 하는데 세 명이서 한 명은 실수를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 꼭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꼭 상대방이 실수하길 간절하게 원하고 꼭 실수한 게 너무 웃기거든요. 예. 그래갖고 네 그런 하나의 뭔가 추억을 남기고자 네. 웃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요. 네 누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네. 있어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수진 씨가 스키즈 오고오고 2년 동안 참 잘 컸네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벌써 데뷔 2주년이 됐다는 네.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폭풍 성장을 했는데 네. 정말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더 정말 네. 많은 그런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오, 시간이 이렇다니까. 뭐야? 아 예 아 너무 재밌었고 그냥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다음에는 우리 8명 다 한번 만나볼까요? 아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요. 자 지금 흐르는 거 있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My Pace라는 곡이고요. 저희 미니 앨범 2집에 실린 타이틀 곡입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리노, 창빈, 현진하고 인사 나눌게요. 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따윈 하지 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에러, 에러, 에러.